1919년 3월 1일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러한 흔적을 3.1운동 계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은 당시 일본 경관의 눈을 피해 독립투사들이 다니던 계단으로 계단에 있는 사진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라 언덕은 20세기 초반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담쟁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 달성 토성이 대구의 중심이었을 때 동쪽에 있다 하여 동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인 이곳은 챔리스 주택, 스위스 주택, 블레어 주택 등 옛 선교사들이 생활하였던 주택이 있으며 아름다운 풍경지로 한국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청라언덕과 연결된 3.1운동 계단에서 내려오면 계산성당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성당은 1899년 당시 한옥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나 1901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고 그 위치에 서양식으로 다시 지어진 게 현재 계산성당입니다. 현재도 대구 경북 지역의 가톨릭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계산성당 옆으로는 서상도가 이상하의 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상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인해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게 되어 현재의 IMF 사태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한 외채를 갖기 위한 주권수호운동인 구체보상운동을 진행한 인물입니다. 이상하는 일제강점기 시절 대표적인 저항시인입니다. 일제에 저항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그의 자취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근대의 의상이나 한복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공원은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IMF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신국채보상운동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옆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피곤한 일정 중에 이곳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로국밥은 대구의 향토 음식 중 하나이며 정확한 유래는 없으나 전쟁 직후 먹을 것이 없어 먹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로국밥은 국과 밥을 따로 주는 것이 특징이며 매운 양념으로 양념하는 것도 역시 대구에서만 볼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은 전쟁이라는 비극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 나라를 지키긴 했으나 이로 인해 한국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전쟁 직후 나타나기 시작했고 향촌 문화관은 1950년대 당시 대구의 풍경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먹을 것이 없던 전쟁 직후 소의 내장을 버리기 아까워 구워먹던 것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막창이 되었다. 대구에서 즐겨 먹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이다. 양녕시는 조선시대 시절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통시장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에 약정골목이라고 불리는 상설점포가 즐비한 거리를 만들어 이전 침체되었던 양녕시를 북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다양한 한약재를 접할 수 있습니다. 1928년부터 있던 옛 한국의 커피숍인 다방의 모습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뉴인 쌍화차는 견과류로 만든 달달한 차이며 계란 노른자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차 하나만 시켜도 과자를 주며 이것으로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술안주용으로 소갈비에 마늘과 고춧가루 양념으로 맵게 만든 것이 현재 찜갈비 골목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대구의 매운맛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삼원시장은 조선 후기 삼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고 전국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섬유 제품과 야시장을 통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번창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되었습니다. 섬은 야시장에 가게 되면 납작만두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납작만두는 일반적인 만두와는 반대로 피가 얇고 야채를 싸먹기 위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이며 떡과 어묵을 매운 양념에 졸여 먹는 음식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한 번쯤 먹는 음식이고 특히 매운 것을 많이 좋아하는 대구에서는 떡볶이 양념이 더 매운 것이 특징이다.